이것이 무엇일까요? 알아맞혀 보세요. 병아리 부화하였습니다. 병아리 며칠 만에 했지요, 뭐? 24일? 22일 22일 만에 병아리가 부화를 하였습니다. 와, 깨라. 아침 자다가 다 깼다. 오, 많이 컸다, 어젯밤 사이에. 하룻밤 사이에 많이 컸어요. 지금 60개 넣어가지고, 밤이 아직 못 깨놨어요. 쟤네들은 그럼 안 되는 거야, 이제? 그거 안 된다고 내놨다 하면 한 하루만 더 기다려보고, 하루? 하루만 더 기다려보고, 이제 폐기 처분하고, 얘들은 이제 엄마 닭한테 보내줄 거예요. 지금 엄마 닭이 엄마가 10마리를 품게 하고, 여기는 60개를 부화를 시켰는데, 엄마 닭한테 10개 품은 것 중에서, 이거 봐라. 손이 올라오는 거 봐. 몇 마리가 성공했어, 거기는? 여보, 응? 거기는 몇 마리 성공했어? 10마리에서. 3마리. 3마리밖에 못 성공했어? 왜 그렇지? 3마리를 못 성공, 얘 금방 깐 거야? 아유, 지금 당신이 까준 거야? 이렇게. 여론 애기가 지금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됐어요. 자, 이리 와. 너도 와봐. 예. 똑똑한 놈은 얘들 천 개야? 천 개도 있고 토종도 있고 노랑 흰 거는 천개 아닌 것 같은데. 흰 거는 토종 흰게 토종이라고? 까만 거는 천 개고. 토종 닭과 천개 닭두 가지래요. 그 노란색 알잘 넣는 닭, 그거는 뭔데? 여보, 이거 뭐, 막 주스 먹는다, 계란 같은 거, 껍데기. 지금 얘들을 이제, 이 중에서 또릿또릿한 녀석들을 찾아가지고 엄마한테 보내줄 거예요. 자, 엄마한테 가자. 까지 먹는다. 뭐, 주스 먹어. 저 얘들은 실패작인지, 또 나올지 아직 더 두고 봐야 돼요, 하루를. 애들은 다 성공했고. 자, 올라와. 자, 이렇게 해서 엄마한테 가자. 예, 여기에서 이제 엄마 닭장에 엄마한테 갈 거예요. 자, 여기는 어미 닭이 22일 동안 진짜 밥한번안 먹고 품어가지고 이거 지금 겨우 몇 마리? 아까 몇 마리라 그랬어? 10개에서 3마리를 성공했다 그랬나? 알았어. 지금 사람이 들여다보니까 꼬꾸거려요. 아기를 지금 어제 미리 낳은 5마리, 요 부화기에서 5마리 지금 미리 갖다 놓은 거랑 지 아기라고 지금 품고 앉아 있어요. 그래서 이 속에 얘들을 합류시킬 거예요. 네, 합류를 시킵니다. 어딨어? 여기다. 엄마가 지금 정신없어. 애기들이 갑자기 많아지니까. 오와. 잠깐만, 이렇게 봐. 도울 감각. 알았어, 내가 할게. 알았어. 자, 엄마. 갑자기 애기가 왜 이렇게 많아졌지? 엄마가 놀랬어요, 지금. 어떡하니? 자, 어떡하나 좀 지켜보자.
잘라야지. 손을 잘라야지. 다 못 들어갔어요, 꿈속에. 다 못 들어갔... 네, 어미 꿈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. 30마리인데, 33마리? 33마리인데, 저거 지금 부화기에서 또 7마리 정도 올 거예요. 기다려, 또 더 줄게, 너 애기 더 줄게. 고생해라, 안녕. 물은? 병아리들이 빠질 수 있어서 이렇게 돌멩이로 올려놨어요. 병아리들이 여기 올라가서 물 먹게. 그냥 통에 담아놓으면 물 병아리가 빠져서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돌멩이로 올려놨어요. 수고해. 잘 키워라, 아기.